요 레드 아이 아마존 킹크는 오자마자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잠을 자고 있네요. 자, 어쨌거나 여기 안에 저기 안에 굉장히 많은 쓰입니다. 자, 우선 레드 아이 아마존 킹크도 신규 입고 되었고요. 자, 짜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죠. 바로 마지나타 친구들인데요. 자, 이 친구들은 되게 베이비 사이즈로 와가지고 좀 걱정이 조금 되긴 하지만은 제가 많은 축양을 한 후에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안녕, 안녕, 안녕. 진짜 귀엽죠? 지금 네 마리 소량 입고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어이구. 자, 그 다음으로는 바로 레오파드 육지거북인데요. 레오파드 육지거북이도 꽤 많이 왔어요. 지금 이 친구들은 안전 사이즈여가지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입양을 하셔서 사육을 할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안녕. 지금 엄청 빨빨빨빨 잘 돌아다니고 무늬도 이쁜 애들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흠집도 하나도 없고요.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그 페이스북에서 난리 났던 그 도마뱀이죠. 바로 처녀 생식하는 바로 모닝개코 친구들이 바로 두 마리가 입고가 되었어요. 이 친구는 수입 개체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직접 번식한 개체예요. 수컷의 짝짓기 없이 암컷에게 나온 거라 100% 암컷입니다. 저 굉장히 건강한 사이즈고요. 이 친구는 슈퍼푸드랑 초파리랑 다 먹어요. 그래서 젤리랑 초파리 많이 먹여주시면 되고요. 뭐 국소미러미나 핀헤드 귀뚜라미 있으면 먹이면서 사육할 수 있고, 이게 장점이 뭐냐면 한 마리를 기르던 두 마리를 기르던 같이 합사해서 기를 수 있고, 번식을 하면 나중에 알을 벽면에 이렇게 쇽쇽 낳는 장점이 있는 친구예요. 자, 그 다음에는 밀크 스네이크인데 이 친구는 굉장히 색깔이 이뻐요. 우리나라에서 KRCB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번식이 된 친구입니다. 지금 지금 베이비 상태에서 핑키를 한 4-5마리 먹은 친구고요. 되게 건강한 사이즈예요. 이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콘스네이크 친구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친구는 스노우 모툴리라는 친구고요. 이거 말고도 볼파이톤 친구도 새롭게 들어왔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KRCB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식을 직접 해서 키운 친구인데 이름이 뭐냐면은 엔치 파스텔 볼파이톤이라고 하는 친구 한 마리 이렇게 있고요. 옆에 보시면은 얘는 이렇게 말고 있는데 야야야야 오 색감 진짜 이쁘다. 얘 같은 경우에는 엔치 스파이더 핀스트라이프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도 역시나 굉장히 잘생긴 친구죠. 등에 이렇게 스트라이프가 있고요. 냉동 부침이 다 돼 있어서 여러분들 뭐 거식 문제나 이런 거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얘는 궁금한가 봐요. 얘는 파스텔이에요. 파스텔. 잉, 안녕.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레오파드 개코랑 뭐 크레스트 개코, 육지거북이 다른 친구들 뭐 개구리 친구들, 팩맨 친구들도 많이 입고가 되었어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번식시켰던 그때 그 영상에 나왔던 친구인데 지금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있고요. 첫 피딩도 완료돼가지고 나중에 분양할 예정이에요. 자, 이 친구랑 그리고 여기 보면 팩맨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린, 이 친구도 그린. 알비노가 어디 갔지? 자, 그리고 퍼시픽 팩맨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다 분양이 됐고요. 여기 알비노 친구도 있죠. 마타마타다. 이 친구는 마타마타 거북이에요. 자, 얘네들은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아가는 생명력이 질긴 녀석들이죠. 자, 안녕. 자,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맨날 문의를 많이 해주세요. 이 친구는 분양 안 하냐요 하시는데 이 친구는 제가 키우는 친구예요. 레드 스트라이프 가골개코인데 지금 산란하는 중이어가지고 제가 열심히 키우는 친구입니다. 애쇽.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구아나를 기르고 싶은데 이구아나는 지금 키울 수 없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클럽테일 이구아나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아성체 사이즈예요. 지금 신규 입고가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잘생겼죠? 네, 제가 사육장을 멋지게 꾸며서 잘 데리고 있을게요. 너는 여기서 살아라. 이 친구는 규목성이어서 이런 식으로 높은 사육장이라 환기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덩쿨을 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죽은 척 오지네요. 오, 지금 오자마자 밥을 줬는데 굉장히 잘 먹네요. 귀여워. 쟤는 어디 가니? 근데 이 친구들은 크레스트 개코인데 약 30마리 가량 새로 들어왔고요. 다음 주에 또 30마리가 또 들어오고 레오파드 개코가 한 80마리? 100마리 가량 또 들어와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파이어업을 안 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수분을 뿌리면
이 친구들이 발색이 원래 발색이 오거든요. 그때 되면 엄청나게 이뻐지는데 우선 컬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많이 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있어요. 지금 다섯 마리씩 들어가 있을걸요? 오, 얘네 봐봐. 얘네 이렇게 자고 있네요. 옹기종기 안녕 안녕. 옹기종기 자고 있죠? 네, 어쨌거나 주말에 할인 행사 많이 하니까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